일단 지금 뭐 딱히 뭔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내가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인버터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에어컨이 예. 꼈죠. 압축기라는 게, 그러니까 인버터가 이제 뭔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압축기를 저속으로 돌렸다, 고속으로도 돌렸다 하는 게 이제 인버터인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근본적인 걸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압축기가 저속일 때와 압축기가 고속일 때 뭐가 바뀐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뭐 모터니까 모터의 회전 속도도 아니, 바뀌고. 우리 이제 냉난방 사이클을 다룰 거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바뀐다거나, 뭐, 더 많은 냉매량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어렴풋이 예상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압축기의 RPM이 바뀐다는 것은,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좀더 걔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그게 뭘로 정의하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과연 일단은 뭘까?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압축기의 회전 속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저압 압력은 떨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는 거를 이제 그러면 고압은? 고압은 아마도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기의 RPM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냉매를 많이 보낸다, 온도를 뭐 많이 올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 저압과 고압의 이 압축비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를. 그러니까 저속으로 돌 때는 압축비가 적은 상태인 거고, RPM이 고속으로 돌 때는 이 압축비가 큰 상태인 거예요. 아, 이거를 압축비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조차도 고속으로 돌때 이만큼 벌어진다는 걸 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고온은 더 고온을 만들고, 저온은 더 저온을 만들 수 있는 상태가 압축기의 고속 상태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열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냉매량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압축기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간격을 벌리기 위해서 압축기 RPM을 올리는 건데,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게 온도도 더 얻을 수 있는 거고, 흐르는 냉매량도 더 얻을 수 있는 것뿐이에요, 부수적으로.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왜그 제조사에서 온도 센서를 갖고 얘네들을 왜 이렇게 제어를 하는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압축기에 하는 일은 RPM이 적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압일 때는 고저압이 똑같잖아요, 멈춰 있을 때. 그쵸. 여기서 저속으로 돌면은 요만큼밖에 안 벌어져요. 저압과 고압이 요거밖에 안 되니까, 뭐 압축비가 한 1점 몇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40rpm, 50rpm, 60rpm에서 이제 최대 180rpm까지 벌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압축비를 뭐한 6배 정도 차이 나게도 만들 수 있고, 저속으로 돌 때는 뭐 1, 2 정도 차이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요 압축비를 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 냉난방기라는 기계가 할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온도의 범위를 가짐으로써 뭐더 많이 시원하게 하거나 더 많이 따뜻하게 하고 또 충분히 필요한 만큼만 하면서 어떤 에너지를 좀더 아낄 수 있는 뭐 그런 메커니즘 아닌가요? 이제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 손바닥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5도고, 예. 예. 여기가 이제 한 10도, 실내기, 10도. 겨울, 겨울. 네. 여기가 10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도예요. 자, 나는 이제 압축기예요. 압축기가 실제로 만들어낼 고저압이에요. 자, 얘를 요만큼 벌려서 이렇게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낮춘다는 것이 아니, 뜻하는 그러니까 건? 그 이제 기계를 제어해서 예. 압축비는 요만큼인데, 고압 온도도 올리고 저압 온도도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아, 예. 그쵸? 압축비가 요만큼인데 저압 온도도 내리고 고압 온도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네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은 겨울에 우리가 예. 무조건 증발 현상을 이용해야지만 순환을 시킬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필요한 건요 온도인데, 잘 보세요. 저속으로 압축기를 돌리면 이렇게 벌어질 건데, 네. 우리가 증발을 하려면 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무조건 낮아야 예.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고압에서 얻어지는 2열 갖고 과연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가 10도인데 어렵죠.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얘를 이렇게 벌리면 가능하겠죠.
그럼 증발 온도도 실외 온도보다 낮아졌고 응축 온도도 지금 내가 원하는 온도보다 높아졌으니까 따뜻한 열이 나오겠죠. 그러려면 고속으로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압축비가 좋으면 좋을수록 난방에 유리해요. 혹시 이런 건 안 돼요? 저 이게 진짜 무식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욕하지 마세요. 방금 저는 선배님이 일정한 온도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자 이제 바꿔서 해보세요. 아 나 힘들어. 아 이게 이제 온도 조건 네. 내가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뭘 느꼈냐면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거? 아 당연히 가능해요. 예 당연히 가능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조건이 우리는 원래 압축할 때는 이 현재 실내 온도보다 더 낮은 조건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상태에서 이런 게 가능해요? 아 실제로 이렇게? 그럼 증발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사이클 형성이 안 돼서 에러를 쳐요. 그거를 뭔가 도울 수 있는 보조적인 장치를 달면은 이게 더 작은 압축기로도 이게 사실은 크기잖아요 압축기에. 아 그 압축기의 물리적인 크기? 그렇죠. 그 물리적인 크기는 압축기가 작아도 압축기를 이만큼 벌릴 수 있어요. 대신 처리하는 냉매량이 요만한 거고 아. 큰 압축기는 실제로 이만큼 벌릴 건데 100kg의 냉매를 처리할 수 있다면 요만한 압축기는 똑같이 벌릴 수 있는데 10kg의 냉매밖에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량의 문제인 거지 압축비는 얼만큼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이렇게 만드나 튼튼한 놈으로 그걸로 압축비가 정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거는 좀 무리가 있는 얘기고. 아 그렇죠. 네, 왜냐면 제가 생각했던 건 얘를 증발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의 외기 네. 온도를 따로 만들어주면 가능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 약간 이 뭔가 다른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했는데 아, 그 방법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팔 아프지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이 방법이 있어요. 근데 압축기의 이 압축비는 무한정으로 내가 원한다고 늘릴 수가 없어요. 물성체가 네. 버텨줘야지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게 보통의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뭐냐면 계속 들고 계세요. 보통 이제 압축비를 3배에서 6배까지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요만큼 있을 때는 4배를 벌려서 이렇게 아래 위로 올라가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얘가 이만큼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벌려도 이거를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요런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 밑에 요런 걸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잖아. 2단.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낮춰서 여기까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압축기를 하나 쓰고 요 온도를 갖고 요게 이제 다른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온도를 얻어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2단 압축. 이게 원리가 이거예요. 결국에는 내 생각이 2단 압축의 그 기초가 된 생각이었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더 압축비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더 압축비를 벌리고 싶은 거예요. 결국엔. 근데 그 압축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4배에서 6배가 한계다 보니까 12배 늘리고 싶으면 그 압축기를 이렇게 2단 행정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3단 행정으로 만들어주면 더 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떨 때 써먹냐면 2단으로, 아니, 우리가 이제 보통 4배 압축기를 쓸 때는 여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냉방 기준으로 냉방. 볼게요. 그럼 얘를 35도 이상만 맞춰주면 돼요. 응축을 시켜야 되니까. 얘가 뭐예요? 나는 이제 압축기 고압인 거지. 압축기 고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외기 온도인 거지. 자꾸 도망가지 말고. 힘들게. 이거는 이제 실외기인 거고 예. 나는 실외기보다 온도가 높아야지 얘를 응축시킬 수 있잖아요. 얘가 그쵸. 시원해야 되니까. 그쵸?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냉난방기는 요 상태일 때 압축비 4배 정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여기가 네. 한 0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상태에서 만약에 압축비를 더 벌릴 수 있는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그러면 여기도 올라가겠죠? 이거를 동시에 내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아, 동시에 내린다고요? 아, 그것도 가능해요. 그것도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자, 그러니까 이거 벌리는 게 압축기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움직이는 놈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런 기계도. 그게 EV구나. 일단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를 이만큼 벌려서 이거 보통 요만큼 벌렸을 때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0도인데 네. 얘를 이만큼 얻은 다음에 이만큼의 열 차이가 필요 없잖아요. 요만큼만 돼도 응축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만큼 벌린 걸 이렇게 내려버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100도를 얻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20도까지는 냉매 하나로 얻을 수 있고 냉매가 아니고 압축기 하나로 얻을 수 있고 이거를 더 내리는 걸 이제 초저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예, 2단 행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도, 100도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구현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이론은 지금 너무 간단했잖아요. 결국 그렇죠? 하나의 이론이네요. 냉방, 냉동 사이클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두 개 이단 행정으로 만들어서 더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지금 냉동 역사가 한 100년, 200년 됐나요? 그 정도까지 안 됐죠? 뭐, 아니 어차피 20세기 거니까 100년은 넘어 끼켜봐야 100년 정도인데 그 안에서 더 뛰어난 다른 방법을 발견해내지는 못했으니까 이 냉동 사이클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제어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압축기가 아까 이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팽창밸브는 뭘 할까요?